네, 여러분들 좀 황당한 얘기일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을 좀 오늘도 좀 던져볼게요. 우리 민주진영은요, 정권을 잡으면요, 먼저 통합을 외치죠. 국민 통합. 그 국민 통합을 외친다고 그 국민 통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진영은 너무 오랫동안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살다 보니까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민주주의 그게 바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평생 핍박을 받고 간첩 조작을 당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서 본인들이 정권 잡으면 그러지 않아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집권하자마자 쟤네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짓들이 어떤 거냐면 대통령 권력 5년짜리가 세냐, 검찰이 세냐, 언론이 세냐 하면서 계속 찔러요, 찔러. 청와대는 우리는 쟤네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그냥 몸에 배인 거죠. 우리는 단 하나도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몸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알아서 기는 것이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죠. 이게 대표적인 게 미투예요, 미투. 왜 민주정권이 정권을 잡으니까 미투가 터지냐? 민주정권에서 미투를 터뜨리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피해자를 엄청나게 보호를 하죠. 그게 맞지요, 근데. 근데 저쪽에서는 왜 미투가 안 터지냐? 그냥 저쪽에서 미투를 터뜨리면 그 사람은 매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온갖 추접한 짓, 온갖 부정부패는 저쪽이 더 많았는데 저쪽은 안 터져요. 왜 그러냐? 우리 진영에서 터지면 우리는 목소리를 받아줍니다. 저쪽에서 무슨 미투의 낌새만 나도 저쪽은 입막음을 하고 저쪽은 빨리 처리를 해요. 뭐 돈을 주든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이 민주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사실 이 과거에 있었던 잔당들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벌써 두 번째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정권을 잡을 날이 있겠죠. 그때는 사실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과거에 부패한 세력들을 처벌하는 게더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니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부패한 사람들을 관용과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작살날 때 얘네들은 벌벌벌 떨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어때요? 작살을 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쟤네들은 어? 한번 뺏겼을 때 노무현 때도 그래 깜짝 놀랐는데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 별거 아니네? 이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이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난 5년에서 가장 순서가 잘못된 게 개혁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개혁 많이 했어요. 우리가 비록 정권을 뺏겼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 할수 있는 건 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을 먼저 두드리고 국정원을 개혁을 했어야 돼요. 국정원을 먼저 개혁을 해버리니까 이 검찰이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검찰 때려잡는 거는 국정원이 전부 어떻게 때려잡았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왜 검찰이 국정원 기무사 앞에서 벌벌 떨었냐? 국정원 직원이 검찰한테 쓱 다가옵니다. 너 며칠 날 어디 뭐 가갖고 바람 피웠지? 너 어디 며칠 날 가갖고 여자랑 뭐 했지? 다 알아요. 국정원은 사찰을 하고 다 보고 있었어. 그래서 검찰에 있는 캐비넷보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나타나면 검찰은 벌벌벌 떨고 번개탄에 마티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근혜 시절에 국정원에 너무나도 오만하고 국정원의 국정농단이 심했었잖아요. 대선에 개입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조국 전 장관님의 의지가 정권을 잡자마자 국정원 개혁을 1순위로 놨다는 거예요. 국정원 개혁이 1순위라고 생각한 거야. 국정농단을 보고 대선 개입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다가 그 국정원의 개입을 누구였냐? 그 국정원 개혁의 선본장이 바로 조남관과 신현수였어요. 사실 여러분들. 조남관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사실 검찰 중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조남관은.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의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신현수였습니다. 조남관과 신현수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어디죠?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다 해냈어요. 국정원 일일이 검찰의 손에 의해서 국정원이 개혁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국정원 개혁을 검찰이 한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국정원 어디가 무서운 거를 다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무서운 게 없죠. 국정원의 손발을 검찰이 개혁을 해버렸더니 그런 검찰이 다시 검찰로 복귀했을 때 국정원이 진짜 마비됐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상 제가 이거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가장 나쁜 놈은 국정원, 기무사, 검찰이었어요. 국정원 사실상 기무사는 해체시켜버렸죠. 넘버3가 가장 못된 놈이에요. 넘버1은 국정원이라는 넘버1은 본인이 엄청난 힘을 가진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도 그래요. 진짜 보스는 함부로 칼을 휘두르거나 진짜 보스는 스스로 주먹질을 하지 않아요. 늘 어떤 조직이나 영화에서 봐도 넘버2, 넘버3가 넘버1을 넘버들 때 무리수를 두고 오히려 오만 방지하고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국정원과 기무사가 날아가니까 넘버3였던 이놈이 더 나쁜 짓을 하는 놈이었죠. 그게 바로 지금의 검찰이에요. 그런 아픈 시작이 있었죠. 그래서 저 무리의 저 오만불손한 저 무대뽀인 검찰을 어떻게 해서라도 진압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인가 조국 장관님 검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신현수가 잠깐 민정수석에 들어간 적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신현수가 민정수석에 들어갔던 거 기억나세요? 잠깐 들어갔었어요. 신현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 정부, 신현수는 여러분들 검찰 출신이지만 참 괜찮은 검찰이에요. 검사예요. 검찰을 없애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검찰이 오버하지 못하게. 왜 그럼 여러분들 윤석열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신현수예요. 윤석열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신현수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건 청긴 의소를 해줄게요. 신현수는 검찰 안에서도 굉장히 신망 있는 선배예요. 윤석열의 선배입니다. 윤석열의 선배예요. 그래서 신현수는 국정원을 개혁하고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민정수석에 갔는데 차마 자기 식구들과 부딪힐 수 없고 문재인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임을 하고 나간 거예요. 조남관 보세요. 조남관 우리가 나쁜 놈이고 욕을 해도 유일하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당선되고 옷 벗는 사람이 바로 조남관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한동훈이나 이런 악마 같은 이런 정치 검사들이 아니라 조남관은 한때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고 신현수와 검찰 개혁을 주도했 아니 국정원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을 보시면 윤석열이가 정권 잡았다 그랬고 와 한동훈이나 윤석열 특검이나 사단들은 좋아했겠죠. 유일하게 사표내는 게 조남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현수 검사가 제가 취재를 해보면 뭐라냐.
이광철 비서관 기억나세요? 윤석열 한동훈 특검들이 청와대 칠라고 이광철 그다음에 임종석 청와대에 각종 고소고발을 했잖아요. 지금 그 사건이 여러분들 중단돼 있는 거 기억나세요? 이광철 그 당시 민정비서관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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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엄청나게 기사 저기 고소고발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건이 수사하다가 갑자기 청와대랑 붙어갖고 지금 압수수색하고 막 난리쳤잖아요. 그 변호를 신한수가 맡았어요. 기소했잖아요. 청와대 사건의 변호를 신현수가 맡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현수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신현수예요. 선배고 검찰의 신망이 높은. 그래서 청와대 사건을 신현수가 맡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못 건드리잖아요. 갑자기 압수수색하고 지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청와대 사건이 잠잠해져 버렸잖아요. 웃기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막 소환하고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조용하잖아. 신현수 검사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일로 빠졌는데, 우리 민주진영은 반드시 여러분들 봄은 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는 아마 잘 모르지, 여러분들은. 우리 진영에 저는 꼭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대선 이후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심지어 잠을 못 자죠. 지금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대선 전에 이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 대선 지면 피눈물 납니다라고 했죠. 대선 지면 피눈물 납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저는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으려고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제가 밭갈이 했던 걸막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이 피눈물을 잊지 않으면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요, 진정한 국민 통합은요, 저런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놈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국민통합이 아닙니다. 작살내는 게 국민통합이에요. 조중동이 입 다물고 대한민국 일제를 찬양하는 대한민국의 반민족 세력들을 처단할 때 진정한 국민통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랑 맞지 않은 놈들을 봐주면서 끌고 가는 게 그게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된 거예요. 작살낸 놈들은 작살을 내놔야지.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한 놈들에게 죄를 물어야지. 다시는 그들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게 국민통합의 기초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해야 됩니다. 복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복수하는 것은 저들에게 아무 원한을 진 일이 없는데,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가 윤석열과 그의 특수부 검사들에게 원한 질 일을 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들의 사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족을 공중 분해시키듯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요. 조국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목표는 조국이었죠. 정말 일본 놈들과 똑같습니다. 독립운동가를 치기 위해서 그 가족을 쳐요. 그 자식을 죽입니다. 그러면 독립운동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 순사에게 자수를 해요. 그 짓을 한 거예요. 조국을 잡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님과 바로 조민 선생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이거는 일본 놈들이 하던 짓이에요. 일본 놈들이 산속에 있는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와서 그 독립군의 가족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식들을 잡아놓고 며칠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자식도 죽인다고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독립군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 자식들이 죽고,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그런 일본 순사보다도 더 잔인한 짓을. 조국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전혀 건수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를 했다면서 거짓말을 했죠. 사모펀드 무죄 났죠. 그런 사모펀드에 무죄가 나니까 2011년도 아니 법무부 장관 취임식과 2011년도 10년도에 일어났던 표창장이 무슨 관계라고 그걸 뒤집니까? 가장 비열하고 치사하고 잔인한 방법을 쓴 거예요. 조민 선생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조국 장관님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개입니다. 조국 장관님 마음을 여러분들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저는 제 가족이 저렇게 당했다 그러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국 장관님이 저렇게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가족을 지켜야 되고 둘째, 명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의리 있는 지지자가 되고 하려면요, 조국 장관님은 단순히 정계에 복귀해서 무슨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명예를 되찾아야 돼요. 그 명예를 되찾는 방법이 제 생각은 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 등판해야 됩니다. 전 강력하게 요구할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나지 마라. 더 이상 물러나, 쟤네들은 때리면 맞아주면 더 잔인한 짓거리를 한다. 조국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조국이 전면에 등장해서 싸워야만 저 무자비한 저 잔인한 인간들과 적어도 갑옷을 입고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전 조국 장관님 이번에 등판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거예요. 이번 재보선에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조국 장관님은 반드시 정치권에 데뷔하셔야 돼요. 왜? 다음 총선 앞두고 조국이 정치에 나온다고 하면요, 민주당이 반대합니다. 총선에서 진다고. 총선에서 진다고 정치권에 못 나오게 할 겁니다. 또 나중에는 대선에 영향이 있다고 조국 못 나오게 할 겁니다. 조국은 이번에 진영 대 진영의 싸움입니다. 어느 순간 조국이라는 이름은요, 너무 좋은 구도예요. 조국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왜 언론이 자꾸 이용하냐? 진영 나누기에 좋은 프레임이거든요. 조국 장관님이 이번에 나오면요, 대선 패배 후에 등 돌렸던 시민들의 지지층까지 결집할 수 있는 거예요. 조국이라는 조중동의 프레임은 진영 간의 싸움으로 번져놓은 거예요. 조국은 이번에 반드시 재보선에 나오면 진영의 결집은 그 누구보다도 세지는 거예요. 전 조국 장관님이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들과 싸울 때는 갑옷 하나는 입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신사적으로 나는 무장을 해제한 상태이니까 니들이 공격하지 않겠지. 잔인하게 나는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니들은 나를 설마 니들이 나를 칼로 찌를 것이냐. 늘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어요. 쟤네들은 무장을 하면 할수록 무서워합니다. 쟤네들은 악마거든요. 악마랑 싸울 때 쟤네들은 수많은 반칙을 쓰고 수많은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민주진영은 맨날 맨몸으로 싸워요. 그러다가 아프게 찔리고 당하고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키고 싶은, 적어도 민주당에서 앞으로 정치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실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갑옷을 입혀드려야 돼요. 저는 조국에게 갑옷을 입혀줄 때고 이재명 후보에게 갑옷을 입혀줄 때고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혼자 감당하라고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칼에 찔려도 덜 아프게 해줘야죠. 왜 맨몸으로 저 악마들의 칼날을 맞게 해야 됩니까? 쟤네들은 상상 이상의 악마들이에요. 윤석열과 친하면 나경원은 다 무죄입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남편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조민 선생이 표창장 위조로 해서 정경심 교수가 설사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해도 4년을 맞습니다.
김건희는 400년 살아야 돼요. 김건희는 인생 자체가 거짓이에요. 김건희 이력서 중에 제대로 된 이력서가 뭐 있습니까? 어? 그 표창장이 설사 위조가 된 거라 그래서 4년을 맞았다 그러면요. 김건희는 여기저기 이력서 낸 거에 숱한 거짓말로 400년을 살아야 돼요. 김명신이는. 이래놓고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악마들과 싸울 때는 갑옷 하나는 입혀줘야 돼요. 저는 조국 장관님 이번 아니면 못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나오셔야 돼요. 조국 장관님은 앞으로 4월 30일 전에 여러 군데 재보궐선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조국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맞을 만큼 맞았어요. 더 이상 조국은 맞을 힘이 없어요. 이제는 조국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치를 선언하고 나와야지 가장 조국이 나올 때 떨 놈은 바로 윤석열이에요. 그게 바로 복수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국과 우리 민주시민들은 반드시 윤석열과 그의 특검들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복수가 바로 조국의 정치 등단이라고 생각해요. 조국 정치의 시작은 저들에게 가장 무서운 하나의 또 민주 진영의 큰 정치인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복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님 힘내셔야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책 쓰고 글씨 쓰고 SNS에서 저들은 겁도 내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국민이 준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권력을 누릴 때 윤석열에게 당당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할 수 있고 정치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아니면 조국 장관님 정치에 나올 기회가 없습니다. 총선 앞두고 총선 말아먹을 일이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수박들이 조국하면 멀리합니다. 다음 총선 끝나고 나면 대선이 있다고 그러면서 조국은 정치에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지금같이 어차피 대선 지고 불리한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나옴으로써 전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무슨 자리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조국이 등판해야 됩니다. 조국의 등판 자체가 저들을 벌벌 떨게 하는 거고 우리 민주진영에게는 또 다른 힘을 주는 거고 바로 복수의 시작이 돼요. 복수 나쁜 말 아닙니다. 당한 만큼 돌려줘야 돼요. 당한 만큼 돌려주지 않으니까 저들은 늘 우리를 마구잡이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쟤네들이 우리를 두드려 팰 때 야 이만큼 빼면 다음에 우리도 이만큼 맞아 라는 교훈을 줘야 돼요. 우리는 엄청나게 주워 터지고 맨날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우리는 용서할게 그래서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를 10대 때리면 우리가 정권 잡으면 니네 20대를 팬다고 생각해보세요. 쟤네들은 우리를 함부로 때리지 못합니다. 무서우니까. 자기네들이 불합리하고 부정부패에 의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카르텔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했죠. 그러면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폭력과 부당함에 대해서 두 배로 갚아주면 저들은 다시 그들이 정권을 잡아도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늘 용서와 화해, 치유, 통합을 외치니까 자기네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정권 잡아도 우리를 안 때려. 확신이 있으니까. 복수는 나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범행과 또 다른 잘못,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관하니까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국민이 부르면 나오시겠죠. 그쵸? 국민이 부르면 나오겠죠. 우리가 검찰개혁도 할 수 있고 언론개혁도 할 수 있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움직이는데 그 누가 조국 장관님이 정치를 한다고 선언했을 때 조국을 비판하겠습니까? 누가 조국을 감싸고 누가 조국을 보호해줬어요? 지금의 조국을 만든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9알이에요. 검찰이 건들었을 때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님을 자기네 동료라고 생각하고 같이 싸워줬다 그러면 검찰은 함부로 못했어요. 조국이 당하니까 그 피해가 나한테까지 튈까봐 나는 조국 잘 몰라 라고 하면서 선거던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지금의 조국이 당하는 희생은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조국 장관님 이번에 갑옷 입혀드려야 돼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 복수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여러분들. 지금 조국 장관님은 그 어떤 선택도 못하겠죠. 우리가 조국 장관이 선택할 수 있게 그 복수 우리가 도와줍시다. 우리가 힘을 줍시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의리 있는 지지자예요. 당하고만 있으면 쪽팔리잖아. 10대 맞았으면 한 대는 때려야 되잖아.